이번 출제에 박보현님 안 나오면 진짜 이거 치명적이지. 편집하기도 애매해요. 편집하기도 애매하고 방송 제작 다 물어내야 돼. 근데 물이 조금이라도 싹 다 물어내야 돼. 어느 정도는 좀 가야 된다. 그래. 저녁에 아주 저녁에 아주 통장 까야겠어. 50밖에 안 되더라고. 아, 그 배에서 체비하는 게 아니었는데야. 아, 올라오면 한번 올라오니까 사람 미치겠네. 까라질 않아.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 이거. 아, 이러는 꼴 롤러코스터가 됐어 이거. 아, 개빡이 내리고 싶다. 아, 죽겠네. 싸움이야. 박프로는 천상이 아닌가 봐. 포인트 옮겨드는 거 아니야? 자, 저 검은도 본섬으로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 일보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 저도 멀미 안 먹었어요. 좋습니다. 아! 여기 좋네요. 4대 좀 다 나옵니다, 여기. 그래, 딱 좀 그 정도면 얼마나 좋아. 잘 옮겼네. 자, 가보자, 가보자. 와, 아까 약 먹은 게 이제 조금 효과가 나오는 것 같다. 곧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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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피딩 타임을 좀 놓쳤어, 일단. 골든 타임은 지나간 거죠? 예, 벌써 지나갔죠, 아침에. 뭐야, 이거? 축하생이 왔습니다. 발 앞에서 왔네. 축하생이 왔습니다. 발 앞에서 왔네. 잡곡이야, 잡곡이. 찾지도 않고 뭐 이래, 이거. 광생인가? 가까운 데는 감성이가 무상주로 있거든. 용치인가? 그냥 올라 그냥 올라오는데? 어? 뭐야? 아. 뭐야? 그냥 올라 그냥 올라오는데? 뭐야? 아. 뭐야? 아이. 뭐야? 아이. 아이. 아이고 배야. 귀엽다 귀여워. 무슨 열대어가 올라오냐? 예, 이쁘지? 열대어야, 열대어. 다치지 않게 놔줘야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게 나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 형님. 어? 오랜만에 돌돔을 봅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것도 애기 중에 상애기다, 야. 물에 깡어공 깐 건가 봐. 형님, 바늘 13호 아닙니까? 어. 그게 입에 걸렸던 모양이네. 13호로 그거 주둥이를 봤지? 역시 동국대학교입니다. 역시 바늘은 동국대학교입니다. 박프라하고 나만 남았네, 이제. 상황이 좀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완전 뒤로 갔네, 뒤로. 바닥, 바닥이야. 바닥. 야, 잡았다. 뭐야? 오, 태권이. 야, 잡았다. 야, 잡았다. 왔다, 왔다. 뭐야? 오, 태권이. 태권! 태권! 삼동이야, 삼동. 삼동이에요. 태권! 삼동. 아, 태곤이야. 나신 태곤이야. 인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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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낚싯대 뭐야? 몇 호야? 2호. 오! 2호. 오! 아!
엄청 터는데. 오우. 아, 엄청 터는데. 굳이 아니. 굳이 아니. 부신이네. 아. 부신이. 끊어버릴까? 부신이. 에이씨. 진짜. 김팍센다, 김팍센. 부신이. 부신이 사냥을 나간다. 전라도라 금은도에 부신이 사냥을 나왔네. 에이. 부신이 한 마리 부르득거리며 해곤이한테 올라오네. 그럼 부신이가 이렇게 조잡하게 막 떨어. 부신이. 예쁘게,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물지 마, 너. 물지 마. 진짜. 입술도 참 얘네 또 이상하게 하네. 아, 최고는 최고야. 용치 놀래기에, 부시리에. 자, 우리 명인 박신채 프로는 과연 이거 검은 데서 살아날까요? 불안하긴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 빠지는 거 아이가, 이거. 안 빠질라. 안 빠지겠다, 바로 밑에서 물어서. 야, 이 박프로 참. 어, 왔다! 왔다! 아이씨,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 에? 왔다 갔다 해. 왜 이래? 왜 이래? 아이, 쟤 왜 저래? 이거 한 10년 쓴 건데. 데미지를 많이 입으면 부러져요. 화가 났구나, 태권아. 네? 어? 어? 그 첫수의 용치 놀래기가 그 가슴에 미쳐가지고 채를 분질러버렸어? 형, 고기 잡고 얘기하세요. 아, 고기 잡고? 고기 잡고. 야, 그다음 채를 안 부수세요. 그래. 우리 경기 형 어떡하려고 그래. 호시오군은 뭐 불길한 징조 이런 게 잘 맞아. 자, 어쨌든 열심히 하십시오. 물 바뀔 시간입니다. 제일 비싼 낚싯대 꺼냈다. 이런 낚싯대는 얼마나 해? 이거 입어주신다. 지금 최고신 최강의 네.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낚싯대만 250만 네? 원이랍니다. 괜찮다, 살짝 살짝. 아, 느낌. 오, 낭창낭창. 아, 좋다. 훨씬 편하다. 안 들고 있는 것 같다. 이 바란스가 좋네, 낚싯대가. 안 들고 있는 것 같아. 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박보는 약입니다! 박보는 약입니다! 박보는 약입니다! 우샤! 우샤! 참돔! 크진 않는데, 크진 않는데 참돔이야. 참돔! 근데 정말 참돔이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크진 않는데 참돔이야, 일단은. 아, 참돔이야! 아, 참돔이야! 참돔! 아, 야. 뭐냐? 야, 저걸. 야! 아, 왜 그래? 야, 저 씨알을 잡아 여기까지 왔다. 아, 카메라 여기 있다. 자, 이제 참돔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나요? 아, 참돔이 있네요. 저 참돔이라고 안 그러고 상살이라고 그래. 딱 한 30 되겠습니다, 30. 낮 시간인데. 자, 기대를 해봅시다. 어쨌든. 27, 20, 28, 9. 참돔, 참치! 한 마리. 두 마리. 아, 축하. 참돔 30 갖고 이제 좋아할 때가 됐구나. 저거 세 배 나와야 되네, 세 배. 그럼 30이야. 저거 두 배. 30이야. 곱하기 3. 곱하기 3 해야 된다, 곱하기 3. 네, 어린이한테 이름 부탁해서 미안한데 좀 데리고 와라, 좀. 으쌰.
떡이네요 그래도. 에이. 가자 경규야. 아버지, 저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보청기 사드렸잖아요. 아버님 경규예요. 제발 좀. 그러니까 실성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댓글에. 아버지 대구리한테 고기 주지 말아요. 대구리 때문에 안 죽겠어요 아버지. 요번에 본다 이제. 사람 실성했다 그러고. 요번에 딱 나온다 이제. 대구리 고기 하나 주세요. 낚시도 뿐질러 먹었는데. 저 그거 몇 백만 원짜리 아버지. 왔다. 누구야? 왔다. 태구 선배님 왔습니다. 그래. 태곤에게 한 마리 주마. 태곤아,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야. 어? 잠돔이에요. 잠돔이에요. 딱 보니까. 잠돔. 에이. 귀염둥이다. 아이고 예뻐. 아이고 가만히 있어. 옳지. 아이고 그렇게 먹고 싶었어. 이태곤 27. 자, 방생합니다. 아버지 괜찮아 적당한 걸 줬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 경규 얘가 또 물 거야. 고마워. 오케이. 얘가 또 물 거야. 오케이. 고마워 영왕님. 우리 경규 형은 상상에도 못 잡고 어떡하나. 뭐라고? 경규 형을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떡하나라. 에이, 난 대물놀이잖아. 아버지 이게 뭔 짓입니까? 아버지! 태고리 앞에서 이게 뭔 짓입니까, 아버지? 이게 부호 새끼지. 아버지 부호 새끼를 주면 아버지 내가 태어나서 잡은 잠든 집이 제일 작은 거예요. 몇 센치야? 야, 이영규 잠돔 18! 아버지 이게 뭔 짓입니까? 야! 내가 지금 잡은 잠돔 중에 제일 작은 놈이야! 잠돔! 어린이 여러분! 잘 가라! 환장하겠네. 붕을 잡았어, 붕을. 토종 참돔이야. 아버지,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한 코미디라고 그러냐? 미치겠네 정말. 근데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요.